어? 천리 안 나가고 내 생각 나갈 때는 저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재밌네. 재밌지. 이 버스 1,000원씩 두고 이 버스를 타야 됩니다. 기사님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주. 네, 여기는 돈 저거 타는 거. 여기 혀든. 야, 여기 유채밭 멋있네. 여기가 포인트 사이. 아, 유채밭. 유채도 아, 그대로. 밑에 저쪽으로. 아, 저 해안길 안 해안길 해가 볼로가. 청산도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아, 지금 범바이 거로 갑니다. 범바이. 아, 근데 안 걸었더니 다리가 뻑적지근하네. 빼떨지 마고. 빼떨지 오늘 어디 왔는데요? 아, 완도에 옆에 있는 청산도에 왔습니다. 청산도? 네. 청산도는 왜 청산도라고 했습니까? 아, 풀을 청. 산도 푸르고 나도 풀어서 청산도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를 알고 계시네, 진짜. 그 진짜 정확히 맞춘 거예요. 진짜요? 산도 아까 푸르고. 아까 큰 능이 있어. 하늘도 푸르고. 네. 그래서 청산도라. 세상에 태어나 처음 왔습니다. 나도 다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오는데 왜 그 시간이라고? 네. 마음 놓고 놀다가 뺐잖아. 아, 그 시간인지 알고. 그럼 천천히 가야지. 그래도요? 그래도요? 4월 말에 한 거리를 다녀야지. 우리는 네. 직진해야 돼. 네, 직진. 뭐 바닷가 나오냐 이 말이야. 자, 보적산 방향으로 갑니다. 보적산 쪽으로 가는데 옆에 편백나무가 진짜 울창하게 있습니다. 편백나무 숲. 청산도? 예, 맞습니다. 안돼, 이게 좋아. 야, 이 편백나무 숲이 괜찮네요. 아, 보적산으로 가는 길에 이게 또 편백나무가. 편백나무는 피톤치드가 많아요. 피톤치드. 피톤치드란 뭔지 알아요? 어, 그걸 몰라요? 산다는 사람이? 아, 많이 들었는데. 피톤치드. 나무에서 나무가 뿜어내는 아주 이로운 거랍니다. 나무가 자기 그 병충해 같은 거 이런 걸 죽이려고 뿜어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답니다. 피톤치드. 여보세요. 피톤치드. 예. 네. 나무가 어쨌다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데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다. 편백나무 숲이 진짜 대단한데? 편백나무 숲. 편백나무가 최고로 많이 그 뿜어낸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너무 좋은데. 아유, 괜찮아요? 오, 아름다운 길이. 괜찮죠? 전주에 뭐지? 예? 전주에 가면 그. 어디 가면? 전주 그 왜 하룻마을 가 뭐 옆볼대기 어딘가에. 예. 아픈 나무 있잖아요. 이런 보고. 아, 폐, 폐가. 큰. 그런 게 있어요? 한번 뒤돌아 봅니다. 지금 뒤로 돌아봤습니다. 이 우리 팀이잖아. 아저씨는 아니 아저씨는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아 저놈은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폈잖아요. 쫙 피고 저기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니 아줌마 집 던지지 마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멋있어요. 네. 여기는 청산도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본 이 청산도. 아, 그래도 봄에는 참 올만하네요.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달래가 좀 시들어지나? 너무 좋죠, 그죠? 진달래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지금. 연휴 좀 알아들으면 그 밑에
보적봉이 도착했어요. 보적봉이 해발 330m. 청산도 나의 버킷리스트.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보적산 정상 330m, 해발 330m입니다. 해발 330m지만 바로 바다에서부터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산이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왔는데 이제 한번 와서 또 언제 올까. 아, 지금 사방에는 진달래꽃도 피었고 저 산 아래는 유채꽃이 좀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남들한게 여수 오면 안돼. 내가 가다가 엎어지면 큰일 나. 술로 밑에 가면 너무 예쁘다. 나 속실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돼. 낡은 길로 내려갑시다. 낡은 길로. 맞지요? 그러네. 하면 되더라고요. 자, 이분들 우리 구독자입니다.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자, 예, 하나, 둘. 구독, 좋아요. 예.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네네. 아,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에서 만났습니다. 저 위에 지금 내려와요. 2시 건바이로 갑시다. 건바입니까? 건바이로 가는 겁니다. 아, 지금 청산도에서 범바이로 가고 있습니다. 정신 먹고. 아, 이 여기 보니까 편백나무가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가 아주 그냥 범바이가 0.4km. 범바이 0.4km. 청산도 범바이 쪽으로 가고 있어요. 밥 먹고 지금 올라가려니까 힘이 안 듭니다. 이게 산입니까 지금? 산은 산은 낮아도 힘들고 높아도 힘들고 힘든 거는 다 똑같아요.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때는 이런 낮은 산을 가도 산이 힘들죠. 천왕봉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기 때문에 산이 힘이 안 드는 거죠. 맘먹기 달려있다. 저는 오늘 청산도에 와서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고! 에? 예, 보적봉을 한번 봅니다. 하십니다 그러면. 범바이로 해가지고 내려가야지. 아, 제 코스 타셨네. 아. 예, 여기 뭐 동네 뒷길이야. 좋은 길로 가시네. 아, 우리도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범바이입니다. 범바이. 아, 여기 이제 범바이에 도착했고. 여기 무슨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청산도에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왔고 또 와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쉽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고 그렇기 때문에 맘먹고 오면 청산도. 와, 그게 뭡니까? 카메라입니까? 아. 연희야, 서봐. 하나, 둘. 야, 카페 매점이 매점, 매점. 아. 어디가 파리되었죠, 오늘 그 아, 여기 매점이 있네. 봐봐, 이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데 달팽이처럼 이거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이고 달팽이처럼 전망대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펌바이 여기는 뭐 비 오면 비 피하기 좋겠네. 작은 범바이 쪽에 올라갑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편이 없어요. 아, 우편이 없어. 야, 호랑이. 우리 호랑이니까. 호랑이? 달지 말해. 흔들지 말해. 아, 뒤로 한번 봅니다. 자,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말탄 바위 500m, 505m? 505m 아마 한 15m. 그러니까. 상대 뭔데, 이거? 말탄 바위 400m. 힘들다고. 그랬어? 오우. 범바이하고 보적봉. 여기 밑에는 바로 절벽입니다. 이런 데는 바닷물이 깨끗할 거야. 완전 절벽입니다, 절벽. 절벽, 절벽. 절벽이라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마을. 뒤로 돌아서 한번 봅니다. 뒤로 돌아서. 야, 여기 완전 절벽입니다, 절벽. 우우. 범바일길. 밴덩, 권덩리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이제 인도로 왔습니다. 아, 이거 지금 권덩리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갑니다. 320m. 이 길로 해서 쭉 3km 이렇게 가는 것만인데.
이길 쪽 내려오는 길이 있네. 하고 싶다고? 제주도에서. 우리 시골도 여기 보니까 뭔 소리요? 이 파란 게 표시가 슬로우 길이라고 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뭐예요? 지금 우리들은 슬로우 청산도 슬로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청산도 아우 시원해. 너무 시원해. 거기 걷고 갑시다. 아 그 소리 1코스. 네. 여기가 지금 4코스. 지금 여기까지 온 지 몇 시간 걸렸어요? 네? 배 타고 여기까지 온 데 시간 몇 그 한 4, 5시간? 네. 오래전 돌을 쌓아 만든 길에 생긴 구멍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시집을 못 가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앞에서 치마 밑으로 바람을 넣으면 소원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다. 하하. 청산도 오늘 가는데 오늘 날씨가 무척 덥네요. 야, 오늘 그 예기치 않게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4월 9일이네, 4월 9일. 4월 9일인데,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오늘 같다 뱀도 나오겠다, 진짜. 땅속에 들어있는 뱀도 나오겠다. 아, 근데 그 청산도 갔을 때는, 산악 도는 코스는, 그 B코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매봉산 쪽으로 가면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멀 것 같습니다. 산 못하신 분들은, 그 꼭 참고하셔서, 빅코스, 범봉인가? 거기, 그쪽부터 산을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이제 걷어 왔죠? 아. 길. 다 왔지, 다 왔지. 아니, 근데 여기는. 와, 여기는 완전 자갈밭입니다, 여기. 완전 자갈밭입니다, 방파제가. 오, 여기서 뭐 해수욕도 하도 되겠어요? 몽돌이 저렇게 태풍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배떨어짐은 오늘같이 날씨 더운 날인데, 물은 안 가지고 술은 가져왔어요,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아니, 물은 안 가지고, 술만 가져오면 되냐고. 물도 가져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갈증 나가지고 지금 투덜거리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뭐 하늘에 투덜거리는 거예요, 땅에 투덜거리는 거예요? 예? 뭐 하느님? 아니 물을 파는 데가 없어요? 없는 것 같아. 큰일 났네요.
아까 술을 홀짝홀짝 마시더만. 지금 보리밭에 나와 있는데요. 야, 이거 보니까 내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이 보리밭이 진짜, 아, 이 보리를 키워서 지금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 뭐 사료로 쓰나? 사람이 먹는 사람 없잖아요, 보리.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 이게 지금 보리입니다, 보리 여러분. 별미로? 아, 막 이런 촌에서 이렇게 보리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참 희한하네. 부드럽네, 부처럼. 에? 이 부처럼 부드러워요. 이야, 이 굉장합니다 진짜.